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이죠. 강원FC 이광현, 이재익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방송 출연도 참 많으시죠? 네, 이제 폴란드에 있었을 땐 몰랐는데 일단 한국 돌아오니까 이제 공항에서부터 또 행사장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예능이나 일단 촬영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것도 제 하나의 일부니까 또 행복하게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익 선수는 어떠세요? 뭐 저도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울 광장 그리고 저희 아파트까지도 제 이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이광현 선수는 어제 K리그 1 정말 뭐 첫 데뷔전이었는데 호되게 경기 네 데뷔전 신고식을 치르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세네가 이후로 이 경기가 이제 명 경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세네가 경기가 워낙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기여가지고 아 이게 축구 인생에서 또 나올까 싶었는데 바로 일주일도 안 되고 바로 나왔네요. 네. 네. 이재익 선수는 그 모습을 벤치에서 지켜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집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한데요. 이광현 선수가. 네, 뭐 아 일단 광현이가 조금 많이 긴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경직돼 있고 캐칭 실수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네. 많이 아쉬웠는데 네. 일단 경기는 이겼으니까 광현이가 정말 이번 연도는 운이 좋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뭐 많이 축하해주고 싶어요. 네. 정정용 감독과 김병수 감독 두 분 같이 경기를 큰 대회도 치르셨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각각의 뭐 스타일, 리더십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분 스타일이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제가 이게 장난기가 많은데 이게 감독님한테 장난을 쳐도 정말 유쾌하게 잘 받아주시고. 아니 어떤 장난을 치시나요? 제가 감독님한테 이제 장난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막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막 다리 네. 걸고 막 넘어뜨리기도 오. 하고 이렇게 장난을 좀 치는데 네. 그걸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네. 병수 쌤은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시다. 그래요. 네, 그거 네, 하나가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요. U20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광현 골키퍼는 경기 끝난 후에 또 눈물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네, 경기장에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많이 울컥했던 게 왜 그랬을까요? 일단 마지막 끝나고 나서 골키퍼 선생님 오시면서 정말 고생했다, 많이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오면서 안아주는데 아 이제 이 좋은 선수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이제 마지막이었더라는 게 너무 울컥해가지고 울음은 거기서 이제 너무 끝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두 선수 각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세네갈전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골도 많이 들어갔고 또 VAR로 뭐 번복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승부차기까지 가는 이렇게 짜릿한 승부가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뛰었다는 것도 가장 행운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이재익 선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거였나요? 저는 16강전인 한일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워낙 부담이 됐던 경기였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그 경기를 이기고 싶어가지고 네. 예, 이기고 나니까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한 팀인데 원 팀인데 자꾸 가르는 것 같은데요. 친한 선수 한 3명 정도씩만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그 선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제이기랑 네, 가장 아, 첫 번째로 친하고요. 네. 네, 두 번째 뭐 그 부산 아이파크의 이상준 선수와 네. 이제 저기 크로아티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김현우 선수. 아 네. 그렇군요. 이재익 선수는요? 아, 저는 저희 팀이 원팀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하고 다 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광현 선수는 굳이 이재익 선수를 언급했지만 예, 모두 중에서 한 명. 네, 저희는 원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끝으로 강원FC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뭐 이런 스코어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 바탕 삼아서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응원은 경기장에 찾아주는 거겠죠. 네. 네. 이재익 선수는 강원FC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U20 월드컵 응원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제가 이제 강원FC에서도 이제 세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다음 경기에 들어갔을 때 꼭 이길 수 있게 팀의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